언젠가 대행수님은 내가 대행수님으로 인해 불행해지는 걸 참을 수 없다 하셨지요. 저도 저로 인해 힘드셨던 대행수님께서 무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님, 무진이 말이 정화가씨를 공격한 것은 교의가 이끄는 군사들이었답니다. 교의가 정화가씨를 끌고 갔다면 장희부인에게 잡혀갔을 것입니다. 교위가 내게 큰 선물을 했어. 너를 보니 무진주에서 당한 치욕이 한순간에 씻기는 듯 싶구나. 그래, 내가 왜 진작 그 생각을 못했을까? 너를 잡으면 장보고와 연문이, 김우진까지 너를 제 목숨처럼 맡기는 사내놈들의 가슴팍을 후벼팔 수도 있다는 걸 내가 왜 진작 생각 못했을까? 내 한땐 너를 생각하면 애증이 교차하여 괴로웠으나 이제 너에 대한 애정은 추호도 없다. 오직 증오만 남아있을 뿐이야. 저는 아직도 부인에 대한 연민이 남았습니다. 부인은 가장 가여운 분입니다. 닥쳐라! 니년이 감히 누구한테 연민을 느낀다고 짓거린 것이냐! 네, 너를 앞세워 나에게 참담한 수모를 안긴 놈들에게 복수를 할 것이다. 도착했답니다. 지금 즉시 황도의 봉수대 장악해야 합니다.
이제와 돌이키기엔 위험한 일을 너무 멀리 와버렸습니다.